코로 순간적으로 들어마시면서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짧게 숨을 들어마시고 다시 입으로 끝까지 길게 내뱉어 주시고. 자, 다음 동작, 을럭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조금 그 힘드실 텐데요. 상대방을 그 위협하는 그 동시에 그 싸울 태세를 이렇게 갖추는 어떤 그런 몸짓으로 보시면 맞는 동작입니다. 을럭이요? 예, 을럭입니다. 을럭이. 예. 뭐, 의리된다라는 어떤 그런 뜻하고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손을 이렇게 마지막 숨 쉬기까지 끝난 모습까지 갖춰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쪽 다리 쪽으로 체중을 다 실으면서 발을 듭니다. 자, 이때도 숨은 그 들어 마시고, 자, 발을 듭니다. 그 다음 다시 발을 뒤쪽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때는 손은 그 상태 그대로 원위치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아래 손으로 기운을 밀어줍니다. 두 손으로 펼쳐주시고요. 자, 이때는 상대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노려보셔야 되겠죠. 네, 바로 자, 다시요. 이 동작 멋있네요. 네, 다시 한번 더. 자,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코로 짧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앉으면서 발 내려놓을 때까지 숨 참고요. 그 다음 손으로 밀대 숨 내쉬고요. 끝까지 다 내뱉어 주신 다음에 다시 짧게 들이마신 다음에 두 손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펼쳐줍니다. 자, 바로 자, 반대 동작도 한번 해볼까요? 자, 팔을 벌린 상태로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손으로 이번에는 아래로 밀어주시고 두 손으로 펼쳐주시고 자, 바로 자, 다음 동작은요, 눈금쩍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이름도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네.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눈금쩍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태권의 기술에서는 내가 깜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깜짝거리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발을 어깨늘 만큼 벌려주시고요. 45도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그 다음, 눈높이로 이렇게 손끝을 끝까지 수평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다 갔다 싶게 되게 되면은 당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자, 손을 이렇게 휘휘 저어주는 동작인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른손 앞으로 내주시고, 그 다음 수평으로 밀었다가 당겨주시고, 바로, 자, 다시 한 번 더, 왼손 앞으로 갔다가 밀어서 와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태권의 그 몸짓까지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신을 넣어서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불신을 넣었다가 손, 다시 손, 굴신 넣었다가 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먼저 체중 옮겨주시고요. 자, 일어나면서 눈금쩍이 해주시고. 자, 다시 반대쪽 오른쪽 무릎 구부렸다가 일어나면서 눈금쩍이. 굴신, 자, 눈높이로 손을 저어주셔야 됩니다. 눈높이로. 굴신, 자, 그만. 자, 기합을 넣어서 다시 같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쩍이, 굴신, 에이크, 에이크. 에크 네. 자, 이걸 진짜 빨리 하면은 상대방이 순간 이렇게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죠. 거기다가 무 이거죠. 예. 네. 그 이 눈금쩍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네. 그냥 차더라도 효과적인데 그냥 차면 아니라 아니까. 예, 품을 밟으면서 이렇게 할 때 눈을 깜짝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심원 선생님이 지금 단련이 잘 되어 있어서 잘 안 되는데 예. 몸을 깜짝거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발바닥으로 이렇게 지르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살살 심원 보여주세요. 이상합니다. 그러시다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눈금쩍이 예.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우리가 배웠던 품밟기 과정하고요. 예. 그리고 눈금쩍이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품밟기를 하면서 손 들어가고요. 품밟기를 하면서 손 들어가고 저번 시간 첫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복합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품밟기를 따로 하고 네, 눈금쩍이하고 품밟기를 하고 눈금쩍이하고 품밟기 가급적이면 좀 길게 내서 이렇게 해주시고
분발기 하고 이렇게 분발기 네. 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먼저 분발기 하기 전에 붐실을 넣습니다. 자 왼발 나가면서 분발기 하죠. 자 그다음 팔을 길게 뻗으세요. 네, 그다음 상대의 눈을 보고 눈을 깜빡거리게끔 만드는 눈금찍이를 동작을 하고 다시 품을 바꿔주시고 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눈금찍이 예. 발 바꿔주시고 갔다가 눈금찍이 다시 나갔다가 눈금찍이 나갔다가 눈금찍이 나갔다가 눈금찍이 예. 인사법부터 지금 방금 배운 그 눈금찍이까지 한번 예. 연결해서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처음 동작 우리가 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것을 공수라고 했습니다. 자 예. 모은 상태에서 인사를 해주시고요. 바로 한 상태에서 발을 어깨 넓이 만큼 벌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위로 뻗어 올립니다. 숨을 짧게 멈추신 상태에서 시선 바로 하면서 호흡을 내쉬고 다시 짧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주시고 자 다음 동작 얼러기 동작 들어갑니다. 자 좌측으로 앉으면서 자 왼손으로 밀어주시고 두 손등으로 밀어주시고 자, 다시 반대쪽 들었다가 자, 오른손으로 밀었다가 두 손으로 자 여기서 눈금찍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 오른손을 길게 뻗어서 하나 해주시고 자 오른